오랜만에 메이드 인 코리아 기타 소개합니다. PRS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PRS SE입니다. PRS SE가 뭐 예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 초창기에 썼을 때는 되게 꽤 오래됐었는데 그 산타나와 마크 트레몬티와 오리안 씨 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건데 일단 SE 자체가 라인업이 좀 변동이 있었죠. SE가 이 여기에 이제 그 SE가 로고가 빠지고 폴리드 스미스라는 이제 로고가 네. 들어가면서 약간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딱 보면은 너무 보급형, 저가형 이런 게 좀 너무 티가 났었대. SE 이렇게 써 있어. 너무 SE 막 이러니까 네. 스튜던트 에디션 이게 네. 너무 티가 났는데 네. 폴리드 스미스를 얹혀 놓고 SE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조금 더 유저들한테 그래도 오리지널 PRS에 가깝다라는 그 좀 이미지를 좀 줄 수 있게끔 좀 그 스펙 업을 네. 했죠. 전체적으로 확 다가갔죠. 그러면서 가격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100만 원대 원래 전후였어요. 90만 원대, 막 80만 원대, 100만 원대 초반대 이러다가 100만 원대 이제 초중반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넘어간 이후에 오히려 만족도는 더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SE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워낙에 지금 다양한 이제 라인업을 갖게 돼서 아티스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보면은 지금 뭐 커스텀 24들의 기본 모델들 같은 경우에 한 158만 원. 예, 그 정도. 네, 그 정도 150만 원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커스텀 24의 뭐 다양한 종류. 뭐 로럴볼 리미티드, 뭐 로스티드 메이플 리미티드, 지르코테 리미티드, 뭐 멀티포일 리미티드, 뭐 커스텀 24 그냥 일반 지브라우드, 뭐 플로이드. 해갖고 온갖 진짜 스펙마다 다 모델을 저희가 따로 해 가지고 네.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한 9점 언저리에서 점수를 받아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하는 게 그 블랙스톤 체리라는 밴드의 크리스 로버슨 시그니처거든요. 그래서 SE에서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시그니처 모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션들 네, 네 마크 홀콤 제일 최근에 했었던 건 네. 7월에 했었던 마크 홀콤의 7년이었네요. 요게 우리 원준 씨가 와서 해주셨던 거였는데 네. 선생님은 순한 청양고추 네. 그리고 원준 씨가 7년 메탈 머신 네. 저는 빡빡한 7년이 빡칠이 이렇게 빡칠이 그리고 마크 트레몬티 스탠더드가 있었는데 마크 트레몬티가 요게 맞는 간장 선생님이 네. 저는 공든탑이 무너졌다 이렇게 드렸네요. 공든탑이 무너지라 공든탑이 무너지더라. 네. 자 그 다음에 마크 트레몬티 스탠더드 말고 마크 트레몬티 스탠더드가 있고 그냥 마크 트레몬티 일반이 있네요. 그렇구나. 네. 네. 요거가 8.5 최적화된 기름량 교용씨는 모던이라는 이름의 장르에 모두 잘 어울린다. 아. 가장 성실한 개인톤이라서 8.5, 9.0, 9.0. 그 다음에 산타나 이게 작년 8월에 했던 거 이것도 선생님은 8월의 태양 사실상 폴리드 산타나 8.5, 8.5 그리고 윈터남에 소개된 산타나 싱글컷 트레몰로 그거 좋습니다. 네. 이거 좋습니다. 이게 선생님은 산타나 이스트 가장 산타나 같다. 네, 저는 산타나 생타나 뭐 이렇게 들고요. 네. 생산타나. 네, 생산타나. 지금 보면은 최근에 제일 잘 받았던 거는 마크 홀콤 그 작년에 했었던 모델이네요. 네, 좋아요. 작년에 했었던 모델이 선생님은 최고급 참치 통조림, 교육 씨는 메탈 기타의 새바람, SE 바람. 저는 PRS SE의 새로운 랜드마크 마크 홀콤. 네, 이렇게 들었었네요. 그리고 자크 마이어스 게 또 있었네요. 네, 자크 마이어스 선생님은 비의 저전세, 우조, 눅눅하고 넉넉한 기타를 보고 희희낙낙. 8.5, 8.5. 별 한줄평도 진짜 벨의 벨 라인업으로 한줄평을 다 하는 거네. 대충 보면은 시그니처 기타는 아무래도 시그니처다 보니까 조금 막 9점, 9.5 이런 느낌보다는 8.5, 9.0 네. 요 정도 사이에서 점수가 거의 결정이 됐었네요. 자 오늘 블랙스톤 체리는 이제 그 유튜브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구독자 15만 명 가장 오. 인기 있는 그 영상이 Me and Mary Jane이라는 오피셜 비디오가 조회수가 1280만회 엄청나네요. 6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영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운드 굉장히 강렬하고 퍼포먼스 아주 훌륭한데 이분이 약간 좀 몸매가 좀 후덕하고 캡모자를 쓰고 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보면은 이렇게 딱 영상만 보고 있으면은 음악이 이렇게 셀 것 같지 않은데 막상 틀어보면은 굉장히 강렬한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강렬한 음악을 하시는 미앤 메르제인. 네. 나와 마리화나. 그렇죠. 야, 네.
걔 마리아나 피는 것만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밴드 합주하고 있고 앞에 그냥 여자들이 앉아갖고 뮤비 내내 마리아나. 리드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뭐 댓글에 저 제작비 중에 그 마리아나 사는데 거의 다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영상미는 거의 없고. 영상미는 네. 그냥 밴드와 마리아나다. 네. 정말 미 앤 메리 제인이에요, 진짜로. 네. 네. 미 앤 메리 제인의 뭐 그 뮤비를 보면은 크리스 로버스트슨이 이 PRS 기타를 네. 아예 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컬이자 리드 기타리스트이기도 해서 노래하다 중간에 솔로도 자기가 해요. 오, 네, 굉장히 재능이 넘치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이 마리화나 빨 아니야?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 크리스 로버트슨 시그니처의 가격은 138만 원이고요. 오, 괜찮네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기타입니다. 전장은 97cm, 무게는 3.75kg, 그리고 그 아치 탑이라고 하기보다는 살짝 그냥 배가 나왔어. 그냥 이쪽이 그냥 깎여 있는 예. 거죠. 여기가 올라갔다기보다 예. 그냥 예. 오다가 여기를 컨투어 처리한 예.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께가 그래서 48에서 조감으로 보면 52 정도. 네, 12프레트 뒤뜰렌 78 나오고요. 베벨드 메이플 탑, 그죠? 베벨 컷이죠 그냥. 네, 베벨드 메이플 탑,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와이드 팬넥, 그리고 PRS 디자인 튜너에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로즈우드의 버드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스케일 길이는 쇼 스케일입니다. 24.5예요. 이게 다음 너무, 시간에 너무 할 숏한데? 다음 시간에 할 PRS S245도 마찬가지로 이게 24.5인치를 얘기하는 모델명이란 말이에요. 네. 245가 네. 우리가 보통 깁슨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24.75가 629mm고요. 네. 얘는 그거보다도 7mm가 더 작은 622mm가 나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숏하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직관적으로.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5758S. SE 소파 픽업이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PRS 어저스터블 스탑 테일인데 이게 이제 랩어라운드로 돌아가 있어서 네. 정말 안 그래도 짧은 그 스케일이 더 짧아 보이는 네. 효과를 주고 있죠. 왜냐면 턱에 뭐가 없으니까. 네. 네. 참 앙증 맞으면서 단단하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팬더고요. 이게 앞 픽업 볼륨이 이거고요. 뒤 픽업 볼륨이 이겁니다. 이게 톤이고 이제 되겠고요. 이거 이게 이건 뒤 픽업 그 코일 탭. 이게 두들겨 보니까 코일 탭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스플릿이 아니라. 네. 앞 픽업이고요. 두 개가 다 두드려진다는 얘기죠. 네, 샌더고요. 참 부들부들하니 좋네요. 야, 믹스 타입이고요. 자, 이제 리어 픽업. 한 채로 믹스. 오, 이제 마샬에 후끈하게 올릴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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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픽업이고요, 싱글 코일. 마샬하고 좀 궁합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네. 샌더의 듀얼리스트.
쫓겨나네. 이 쏘바다 보니까 확실히 네. 막 그 험버커 같은 그런 강렬함 아니고 좀 진득한 느낌의 락탄이 나오죠. 마샬 게인이고요. 그 뭐랄까 좀 나름대로 빈티지한 느낌이 예. 조금 살아있는 예. 그런 느낌의 그 피구공에서 오는 좀 찰진 느낌의 게인톤 하드락톤을 들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운드 전체로 좀 두툼하죠. 예, 두툼하게. 뭐랄까 하드락과 메탈의 한 중간 정도 네 그 정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반주를 준비를 좀 센 걸 해봤는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셀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만, 그냥 한번 좀 센 예.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예.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아 신나 재밌네요. 아 재밌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걸, 강렬한 사운드가 네, 나온다라는. 그거 좀 써놔요, 그. 아 이거 아우 세네요. 아우. 네 그렇습니다. 이 애초에 반주 이름 자체가 프로그레시브예요. 아하. 강렬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은총이가 한번 시켜보고 싶다. 아, 반드시 시키고요. 와 장난 아니네요. 네. 어쨌든 이만큼 세게 하드락과 메탈의 그 중간 사이의 톤까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해봤고요. 네, 블랙스톤 체리의 크리스 로버트슨 시그니처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하드락과 메탈의 사이.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쫀득쫀득한 찰떡 게인 이렇게 맞아요 찰떡 게인 네, 이렇게 뭔가 짝짝 그 감기는 느낌 이 피구공도 게인이 안 먹진 않습니다. 네, 그럼요 쫀득쫀득해 맞 쫀득쫀득해요. 네. 우리가 보통 막 메탈은 그 쫄깃쫄깃하다는 느낌보다 뭔가 약간 막 그 흉폭하게 뭐 이렇게 막 바스러지는 느낌이잖아요 네. 게인 자체가 근데 얘는 그게 띵캐 띵탱한 느낌이 있어요 끈적끈적해 네, 그게 이제 이거의 좀 뭐랄까
그 요거의 요거의 성질 아닐까요? 리프톤 같은 거를 칠 때 예. 그래갖고 그 크리스 로버트슨이 이제 리프를 이렇게 막 딱딱딱 치면서 할 때 그게 되게 잘 꽂히더라고요 예. 귀에. 그, 네. 뭐 리프도 잘 만들으셨지만 그렇습니다. 아주 그런 그 게... 소리가 쫀득쫀득해갖고 네. 좋아요. 그 피구공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138만원입니다 일단 기타 만듦새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좋네요. SE는 전반적으로 일단 만듦새는 다 좋아요. 예. Made in Korea의 강점 중에 하나죠. 치기도 편하고 그래서 좀 점수 많이 드렸습니다. 네, 몇 점수 때문에 9.0, 8.5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그니처 또 SE의 시그니처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크리스 로버트슨 가격 138만원, 점수는 9.0, 8.5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그니처 아닙니다. PRS SE의 245 모델인데 아 24.5인치 네 24.5인치 그 스케일 길이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245 모델 이거 쉐입은 이거랑 비슷해요. 네네네 맞습니다. 125만원이에요 가격이. 오. 뭐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요 245 같이 또 리뷰를 하면서 네 그 이게 픽업이 245S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하. 이제 이것과 또 다른 그냥 험버커 일반적인 험버커의 매력을 다음 시간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PRS는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